와, 이거 날짜 보이세요? 날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22년 10월 20일이에요. 10월 20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테러 할 만하네요. 그죠?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뭐 어저께 뭐 영상 올리자마자 오늘 뭐 바로 그냥 박살이 났죠. 하이드로 리튬. 제가 계속 뭐이 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이제 뭐 극단적인 찬티를 하시는 분과 게시판에서 선동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실을 볼 수가 없었죠. 이미 뭐 특수관계인은 다 팔고 나갔다고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초록뱀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오늘 하이드로 리튬이 장 마감하고 이렇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시가 나왔는데 뭐 여러 개가 있죠. 기재 정정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거는 GP클럽이 다른 쪽에 투자 조합에다 팔고 나갔다는 내용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고,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국진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람이 여기 보시면 10월 26일부터 매도를 갖다가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보면은 뭐 취득 단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최근까지 이어져 나가는 거고, 그다음 뭐 여기 나머지 애들은 신주 인수권 부자세를 갖다가 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리튬 플러스가 10월 21일 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갖다가 장외 매도를 합니다. 요 정도 132만 주 정도를 갖다가 장외 매도를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리튬 사모펀드 투자조합 1호가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저기 아래 가면 JH 투자조합 1호가 이거를 갖다가 매수를 하죠.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요. 그 다음에 얘들이 요걸 받고 일부 조합 탈퇴를 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여기 보이시죠? 기타 플러스 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사라지고 특별관계 해소되면서 사라지고, 그죠? 요런 식으로 다 사라지면은 물량을 팔아도 공시할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특수관계자였던 투자조합에서 특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조합 탈퇴에 따라서 현물 분배를 하고 끝나버리는 특별관계가 해소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초록뱀 애들이 하는 거다. 자, 이것도 똑같잖아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JH 투자조합 1호가 여기서 딱 나와요. 그죠? 황당하죠? JH 투자조합 1호. 장외 매수를 갖다가 아까 그 리튬 사모펀드 1호가 했는 거, 나머지를 갖다 여기서 가져와가지고, 여기 리튬 플러스에서 사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얘들도 장외 매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조합원들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뿌려집니다. 현물 분배를 했죠. 이거 많이 보셨죠? 조경숙 라인에서 한국채권투자운용이 그 바른전자 처음 했을 때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초록밴드 간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내용과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해소가 됐다. 그다음에 뭐 디모의 요 정도는 삼자배장을 받고 소액으로 남았다. 자, KH필로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요 바르트 투자조합이란 거. 들어와가지고 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그죠? 조합으로 합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환가액을 갖다가 여기서 전환가액을 낮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환가액을, 전환을 청구한 다음에 권리를 행사하고, 전환가액 행사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합원을 배분을 한 다음에 얘들이 알아서 장내 매도로 팔아먹는 그런 거. 요들 한다니까 여러분 추적이 안 돼요. 추적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적이 안 된다니까요. 요즘 조합원이 있는데 얘들이 조합원을 다 탈퇴해버리면 공시할 의무도 없어요. 투자조합 자체가 원래 그래요. 투자조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랑 비슷하거든요. 사모펀드의 강점이 뭡니까? 사모펀드의 강점. 굳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최고의 장점이거든요. 뭐 어떤 상품을 사는지 뭐를 투자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모펀드의 그 강점인데 어쨌든 개인 투자조합은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얘들은 자기들끼리 막 저한테 와서 공격하고 있고 그런 시기, 그런 시기에 최대주주들은 이미 팔고 있었다. 근데 이 수법이 어디다? 여기도 보였듯이 초록뱀 컴퍼니가 주로 이런 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조경숙 라인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 기사 내용 보세요. 오늘 장마감 후에 뭐 나왔던 건데 이런 기사들이 선동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어떤 분이 종토방에 올려주신 금산공장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갑자기 금산공장 전화번호가 게시판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오후에. 그러더니 뭐 통화한 내용을 갖다가 기자처럼 적어놔요. 그죠? 이게 일반인이 적을 수 있는 겁니까? 일반인이?
자기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이 내용을 갖다가 적어놓고 거기에 Q&A 퀘스천을 갖다가 Answer and Question을 다 한다고요? 이게 일반인이 한다고? 지금 여러분 뭐 저랑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저 정도 되는 사람도 이런 걸 갖다가 작성할 생각 안 해요. 요약을 하는 건 하겠지만 뭐 장기 투자하는 주주인데 뭐 마침 집이 근처라 공장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뭐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다. 뭐 보안 문제로 내부에 들어온 건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2차전지로 샘플을 보낸다. 테스트가 끝나지 않아서 성공 여부 다 확답을 못 드린다고 얘기하죠. 테스트 뭐 순도 99.9%라면서요, 이거. 그랬잖아요, 누가. 뭐 아닌가? 뭐 어쩔 수 있겠죠, 그래. 뭐 여기 있고 뭐 납품 계약에 관련해서 어떤 업체와 진행 중인가? 중소업체와 논의 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중소. 대기업이라면서. 테슬라급 아니었어요, 대기업? 테슬라급? 중소업체면은 뭐 뻔하죠. 뭐 머티리얼즈. 그 누가 이거 어디에서 그거 인수했었죠? 이게 아마도 그 셀피 쪽에서 셀피 여기서 아마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쪽이 제가 유통 라인으로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뒤에 K&J 인베스트가 있고 뭐 어쨌든 이그 공시가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리튬을 아직도 뭐 추앙한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냥 나는 불나방이다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죠? 본격 설비 가동이라는 대량 생산 체제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뭐 파일럿을 하는데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린다. 뭐 이거 하면 1년은 분명히 걸릴 거다. 거기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할 거냐? 무엇보다도 GP클럽이 왜 3,000원에 3,300원에 주당 전환을 할수 있는 걸 갖다가 거의 500억을 갖다가 이거를 왜 버려요? 왜 버리냐고. 지금 가격이 저점이면 10만 원 간다면서 10만 원 가면은 거의 이게 몇 배예요? 그죠? 200배 간다는 얘긴데 기가 차죠? 한 300배 간다는 얘긴데 자 이게 안 된다고 얘기했죠? 이 사람 하이드로 리튬과 전원 박사를 응원을 한대요. 이렇게 얘기로 이 날짜 보세요. 10월 31일 22년 10월 31일 대주주가 팔기 시작한 때가 언제다? 22년 10월 26일 대주주 끝나풀인가요? 대주주가 판다는 걸 알리면 안될 정도의 뭐 그런 게 있었나 보죠, 그죠? 글로벌 사강에 둘러싸여 한국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알면서 당하는 걸다 알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한그 의문이 납죠. 이런 사람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부 정보를 알게 되느냐? 내부 정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의문을 했었고 두 번째 이 사람이 과거에 썼던 글에 비하면 퀄리티가 너무 높다. 그죠? 이건 누가 써줬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 왜 이런 선동질을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고, 네 번째, 과거의 글과 다르게 IP가 바뀌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뭐, 이사를 했다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전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전웅 아무도 모르죠. 이 사람이 그리고 특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웅과 댓글을 주고받고 있다. 이걸 믿습니까, 사람들? 좋아요 따봉이 많이 나오면 이 사람이 신빙성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와, 이거 날짜 보이세요? 날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22년 10월 20일이에요. 10월 20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테러할 만하네요. 그죠? 왜냐면 자기들이 이제 10월 21일부터 팔아야 되는데 제가 10월 20일 날그 전에 19일부터 지금 이걸 깠으니까 작전을 제가 완전히 망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지 혼자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화까지 오고 난리 났던 거네요. 그죠? 와, 이제 살벌합니다. 누군진 몰라도 이 사람 진짜 잔인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휘말려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죠? 아예 그냥 이걸로 스토킹 신고해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볼걸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오늘 판 대주주 중에 한 명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울 뻔했네요. 그죠? 자, 왜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얘기가 안 나오느냐? 이 국진성이라는 사람은 발행 관계자의 주주예요, 주주. 여기 보시면 리튬 펀드, 사모 펀드 조합 얘들도 주주죠. 근데 이 주주를 갖다 해산을 하고 나면은 굳이 우리가 소액 주주들 매수 매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5% 미만의 주주들은 굳이 이걸 갖다가 변동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 때문에 얘들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도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 특히나 김지수 이분은 그 얼마 투자한지 아세요? 여기에? 사모펀드에다가? 100만 원 투자했어요, 100만 원. 100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황진혁, 여기 있는 그 JH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황진혁은
100만 원 투자했어요. 100만 원 투자한 거 공시 내용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찾아서 보시면 돼요. 이런 회사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고 익명성에 가려진 네이버 게시판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고 저를 공격을 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가의 등락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가고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다 답이 없어지겠죠. 그죠? 이 하이드로 리튬이 지금 중점적인 리튬 플러스에 대한 중심이었는데 이 나머지 부분들 리튬 인사이트, 리튬 플러스 신뢰가 있습니까? 전웅이 나와서 한마디 해줘야겠죠. GP클럽은 이미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얘들은. AT세미콘의 유상증자 한 거 이거 없는 돈이라 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가에서 3천 얼마 되기 전에 다 GP클럽 주변이랑 매수를 했을 거니까요. 의미가 없을 겁니다. 최대 주주 물량 받은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여러분들은 당해 있는 거예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이거 10월 31일, 10월 26일자부터 뭐 봤다고 칩시다. 그때 여기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쯤이죠. 내려왔을 때쯤에.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었는 상황, 요 고점을 찍었는 상황, 요때쯤에서부터 저한테 스토킹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가 제 영상 보고 손절한 사람들은 다행이었고, 아마 여기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몇 배를 가니 많이라면서, 여기서부터 물을 탔니 많이라면서, 익명의 번호로부터. 그랬는데, 결국에는 요때쯤, 요 10월 26일, 요때부터 최대주주는 이미 매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최대주의 특수 관계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합이 해산이 되면서 매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미 여기 있는 10월 21일 있잖아요. 여기. 요때 이미 조합원 분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이미 다 정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 팔아먹은 거예요. 이거. 이 사람들도 얼마나 올릴지 모르니까 아까도 보셨듯이 분할 매도 있죠. 분할 매도. 분할 매도 하면서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 시켰을 겁니다. 누구의 돈으로? 여러분들 이 하이드로 리튬에 빠져있는 분들, 비이성적인 분들, 그분들이 돈으로 다 털고 나간 거예요. 이 거래량 자체가 이미 다 털고 나갔죠. 그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그런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공시가 나가고 나서 최대주주가 남은 물량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평단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죠. 이 구간 동안 손해를 볼까요? 이익을 볼까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거래량 터진 게 이만큼인데 여기에서 최대주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보유 물량보다 더 적게 가지고 있을까요? 많게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필이면 이때쯤부터 또 전웅이랑 얘기를 한다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최대주주랑 통화를 한다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 선동꾼들 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주식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걸 사시고 뭐 물론 제 영상 보고 이걸 못 먹었다는 분들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물리신 분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팔고 다시 샀다고 얘기했던 어제 902ME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없죠. 누가 받아줄 겁니까? 이렇게 투기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언젠가는 걸릴 수밖에 없고 제가 기간이 다가올수록 얘들은 촉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이 계속 그 금감원과 함께 협동수사 테스크포스를 갖다가 만들었잖아요.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쌍방울 이미 들어갔고 그 다음 비보존 날아가고 있고 KH 날아가고 있고 에디슨 이미 들어갔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비덴트, 빗썸, 위메이드까지 작살나고 있는데 얘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위에 물려 계신 분들 조심하시고요. 뭐 100% 제 얘기 또 신뢰하지 마세요. 공시가 제 얘기를 따라온다 하더라도 제 얘기 듣지 마시고 욕하실 분들은 그냥 가실 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실 분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그 자산에 대한 이제 손실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처음부터 이런 종목 안 사면 되죠. 안 사면 되는데
도지사에서 이런 결과를 발생을 시킨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투자의 귀책이 오는 거기 때문에 반성하셔야 됩니다. 냉정하지만 제가 뭐 싫어요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건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은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은 검증되지 않은 투기를 한 거예요.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